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박셀바이오고요. 코드번호는 323999입니다. 현재 시각 4월 8일 3시 22분을 지나고 있고요.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은 아니고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는 리뷰, 네,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박셀바이오가 오늘 뭐 약간 버텨주고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강했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박세바이 요즘에 뭐 재료가 좀 많은 건가요? 요즘에 뭐 특별한 뉴스도 없고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종토방 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뭐라도 뭐 이렇게 나온 게 있나 해가지고. 보안 서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다시 코인으로 고고. 에이다 2,000원 돌파나요? 저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100원대 초반에 사가지고 최근에 1,600원에 팔았거든요, 제가. 네, 거의 10배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10배 수익이 난 코인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이 코인이었어요. 제가 한이 정도에 샀거든요. 한이 정도? 이 정도 140원, 뭐 150원대 사가지고 여기에서 팔았거든요, 최근에. 더갈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좀 비트코인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매합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방향성이 좀 나오고 나서 거래를 좀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상당히 많이 언급을 많이 드리죠. 네.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 좀 위로 올려보고 싶은데, 네. 보시면은 가격적인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박세바이오 주주분들이 또 화끈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비트코인 시장이 워낙 화끈하니까 알트코인들이 막 100배까지 상승하는 코인들도 있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많이들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상대 강도 지수가 내려가고 있죠. 네. 보시면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있죠. 한번 고점을 높였고 네, 높였고, 네. 누가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분명히 누군가는 팔고 있어요. 그게 고래가 되었든. 그래서 좀 주의를 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박세바이오, 네. 에이다가 갑자기 여기서 보이길래. 네,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저도. 네. 오늘 좀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예전에 작년 한해좀 핫했던 코로나 진단 아니면은 치료제 아니면 백신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죠. 오랜만에. 네. 근데 박셀바이오는 뭐 코로나 관련주는 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요즘에 뭐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고 있는 흐름에 있어서 어제 시젠이 드디어 오늘 올라갔어요. 시젠도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데 네, 시젠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네, 상승할 것 같다. 이제 여기서 사면은 그때 박셀이랑 똑같이 리뷰했어요. 아, 여기서 사면 돈벌것 같은데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도 네, 돈벌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횡보 좀 하다가 오늘 뭐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네, 그것 때문에 1차 목표 주가가 17만 3천 원이었는데 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 상승 별로 그렇게 에이, 그래봐야 뭐한 45%? 뭐한 40%밖에 안 되네.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즘에 코인이 워낙 변동성이 그냥 기본적으로 먹었다 하면 두 배니까 막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주식 시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죠. 나름대로. 또 그게 어떻게 또 차트도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매수 관점도 아니고 매도 관점도 아닌데 그냥 지켜보고 있죠. 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뭐 트렌드를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뭐 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하락 추세를.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유효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다.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관심도도 많이 멀어졌죠, 사람들이. 박세바이오가 원래 막 많이 나올 때는 5천에 막 6천에 막 4천에 이게 4천에가 평균이었는데 4천에에서 3천에. 근데 요즘에 보면은 거의 10분의 1 도망이 났어요, 조회수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네. 예전에 말씀드렸죠. 인기 있는 종목이 조회수가 떨어진다.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 뭐 이렇게 영상 올리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도 코인 시장으로 코스피보다 거래대금이 코인 시장이 더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박세바이오의 기대였다라 보면은 지금은 코인에 기대고 있다. 근데, 코인 시장은 정말 무섭습니다. 네, 코인 시장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경험했던 거는 100분의 1 토막이 납니다. 50분의 1 토막이 아니라 100분의 1 토막이 날수 있는 곳이 코인 시장입니다. 진짜. 정말 위험합니다. 진짜 한번, 뭐, 코인,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가 이제 하한가잖아요. 코인 시장은 하한가, 상한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려치면은 뭐 100%에서 뭐1000% 올릴 수 있다라고 해도 내릴 때도 마이너스 80%를 몇십 분 만에 내려버릴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도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10분 만에 마이너스 80% 된 적이 있어요. 제가 코린이 시절 네 코린이 시절 제가 10분 만에 마이너스 80% 그때 당시에 제가 한 500만 원인가 투자를 했는데 딱눈 감고 일어나 보니까 한 10분 동안 화장실 한번 갔다 오니까 갑자기 돈이 100만 원도 안 되어 있는 100만 원? 100만 원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환장하죠. 그리고 나서 그게 다시 안올 고점이 되었고 눈물을 머금고 100만 원에도 살려내자 해가지고 손절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게 한 4년 전, 3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네, 그런 그 코인 지금도 되게 싫어요, 제가. 네, 아무튼 그나마 그래도 안정적인 건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급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박셀바이오로. 결국에는 올라가면 또 옵니다. 제가 예전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상승 안할것 같죠. 근데 상승합니다. 진짜 올라가면 알아서들 찾아와요. 진짜 시장은 재밌는 게 올라가는 종목 앞에서는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바라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여기서 버틴 사람들은 뭐 좋은 말로 하면은 진성 박세바이오 주주분들이 되는 거고 뭐 약간 평범한 말로 하면은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인물이었죠, 예전에. 코인 고인물. 네. 고인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제도 나셀님께서 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꾸준히 우상향하리라 기대해봅니다. 네, 천천히 지켜보는 게 답이다. 분명히 근데 이게 너무 힘들긴 한데 또 버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뭐 지지와 저항 정도 참고를 하고 있고 이런 트렌드가 돌파가 나오는가 아니면은 오히려 지금 예전에 벌써 여기가 지지받지 못했죠. 이런 식으로.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했고 이탈이 나왔고 지금 저항을 오히려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내일 시장에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 저항 레벨 11만원짜리를 지지 여부를 좀 테스트한 다음에 가는 게 조금 나을 수 있는 전략이 될수 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이게 이런 트렌드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막 쉽게 거래해 볼 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뭐 오늘 뭐 다른 종목들 좀 괜찮게 날아가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뭐 현대바이오라든지 시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종목이 있었는데 까다롭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저항대가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저항대가 한두 군데라도 걸리게 되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뚫지? 이거를 좀 차라리 뚫어놓고 볼까? 뚫어놓고 봐도 또 뭔가 저항대가 보여요. 그러면은 거래하는 사람들,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산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 산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런 구간들 좀 뚫어내고 그 이후에 여기서 찾아 거래를 찾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내려오면 분명히 괜찮게 바라볼 만한 흐름에 따라서 괜찮게 바라볼 가격대는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은 좀 까다로운 건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요. 이 수평 저항대 말고도 저항대로 걸릴 만한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그런 흐름이죠, 지금. 네, 지금은 그런 흐름이고.
그래도 이게 끼가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 뭐 갑자기 현대바이오처럼 오늘 뭐 이렇게 특허권, 특허 출원, 세계 최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또 모르는 일이긴 하죠. 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재밌는 게 제가 100%제 생각대로 됐으면은 세상에 있는 돈 제가 다 벌었겠죠. 근데 100%제 말대로 안 되잖아요. 딱 50%도 안 될걸요, 제가 된 거는. 네.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모니터링 하는 이유는 제가 안될 경우도 있고 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는 거고 제 영상도 찾아보시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네, 좀 어렵습니다. 네, 조금 어려워요, 살짝. 일단 지지 매물대라고 하면은 그냥 수평 매물대만 참고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죠. 네. 이 가격대잖아요.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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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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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그러면은 뚫어내면은 지지. 이렇게 되돌림을 줬을 때는 좀 해볼만 하겠죠. 네. 이게 그러면 골파기가 되니까. 네. 여기를 박스권이 아닌 골파기 한번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서 좀 지지받게 되면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한번 정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발동이 될수 있는 거는 한이 정도? 네, 이 정도 가격이니까.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지지 레벨을 두개 정도는 앞두고 있고, 예. 아마 그런 관점에서들 많이들 좀 쳐다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화면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2021년이라고 이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네,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월 2일, 4월 1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일화학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300원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와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동시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